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 6월 10일 월요일입니다. 폰단타 인사드립니다. 오늘 시장이 끝나고 또 이렇게 중산 저수지에 달리려고 나왔는데, 오늘 장중에 보니까 그 빙그레 그 폭염주라 해서 빙그레 그 아이스크림 관련주들이 이렇게 급등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방송에 보니까 이렇게 장 마치고 이렇게 나오니까 진짜 덥네요. 완전 여름 날씨 같네요. 그래가지고 지금 조금 잠시 쉬었다가 뛰어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 정자가 있으니까 그늘에 가서 한번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덥네요. 날씨가 완전 이거 여름 날씨 같이 기온이 그렇네요. 지금 완전히 바뀌었네요. 저번 주하고 이번 주가. 이렇게 해서 더워서 일단 그늘에서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곳곳에 여기 정자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시기가 좋아요. 오늘 어떻게 다들 또 매매는 잘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보고 예전에 보면은 옛날 그 어르신들이 어떤 그 사물에 대해가 신이 있다 하잖아요. 신이 그 뭐 나무에도 신이 있고 큰 바위에도 어떤 바위 신이 있고 이렇듯이, 그래가지고 옛날 사람들 보면은 그 뭐 신이 있다 해가지고 그 앞에서 막 기도를 하고 비는 모습들이 이렇게 많이 우리가 보아왔잖아요. 옛날에는 그렇듯이 주식에도 어떤 뭐 신이 있다면은 주식의 신이 최근에 제 몸에 들어온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옛날 그 무당이 있죠. 무당이 어떤 신내림을 받으면은 그 어떤 다른 사람들의 타인의 어떤 미래를 보거나 과거를 보거나 이렇게 무당이 입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신이 와서 이렇게 신이 얘기를 이렇게 입을 띄어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듯이 최근에 제가 주식 매매를 함에 있어 가지고 어떤 주가의 흐름, 어떤 주포의 의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 매매가 어떤 AI 기계처럼 있잖아요. 제가 매매를 하지만 AI 기계처럼 딱딱 이렇게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최근에 이렇게 느끼거든요. 그 쉽게 말해서 어떤 주신이 제 몸에 들어와서 대신 매매를 하는 듯한 그런 기분이 있죠. 그렇게 어떤 주포의 의도가 눈에 확 들어오고 종목을 보는 순간에 제가 요 앞전에 최근에 한번 그 매매 타점하고 어떤 그저 수익금하고 이런 거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호가의 흐름하고 이런 거를. 이런 거 보면은, 종목이 급등하기 전에 귀신같이 그 타이밍을 잡아내잖아. 그죠? 그렇듯이 지금 이게 계속해서 어떤 종목을 딱 보면은, 아, 이놈이 조금 있으면은 분명히 급등을 할 것이다. 이런 느낌을 있잖아요. 느낌이 바로바로 제 몸에 딱 와닿거든요. 그래서 진짜 매수를 해서 기다리고 있으면은 그 종목이 바로 또 급등을 해주고 20% 이상씩 막 날아가고, 그렇게 지금 그런 현상들이 막 나타나거든요. 이 어떤 주식의 신이 제 몸에 들어왔는가 봐요. 저도 제 스스로가 놀라거든요. 그런 어떤 타이밍을, 오르는 타이밍을 귀신같이 잡아내고 그런 어떤 모습들이 보이는 것이 그 종목에서 너무너무 신기해요. 저 자신도 지금.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저는 또 많은 수익을 냈거든요. 잠시 뒤에 그 또 제가 또 말로서 뭐 주식의 신이 들어왔다 하고 주신이 제 몸에 들어왔다 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또 그걸 또 증명하잖아요, 저는. 그 잠시 뒤에 수익 인증으로 제가 그걸 증명을 또 한번 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면은 신기할 정도잖아, 그죠? 앞전에 제가 어떤, 그죠? 급등하기 전에 그 타이밍을 잡아내는 모습들이. 그렇게 해서 어떤, 저번 주, 금요일에, 금요일 시장에서도 마지막에 어떤 한 종목을 보고서, 하, 이 종목이 좀 수상한 거예요. 바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머지않아 곧 갈겠다는 게. 그렇게 해서 진입을 했는데, 역시나 오늘 또 그게 또 20% 이상 또 급등을 해주고, 또 다른 종목 들어갔는데 다른 종목에서도 또 그렇게 또 바로 좀 기다리고 있으니까 급등이 나와주고 바로 여러분 진짜 제 몸에 주식 신이 들어왔는 걸까요? 그만큼 제 어떤 수준이 많이 이제 향상되었다는 거겠죠. 제 수준이 그만큼 어떤 공부를 거듭함에 따라서 아마 제 수준이, 주식을 보는 수준이, 종목을 보는 수준이 그만큼 향상되었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그 향상되는 게 너무나 그게 그죠. 일취월장해서 진짜 주신이 제 몸에 들어온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좀 이따가 제가 수익 인증을, 인증하는 영상을 따로 촬영을 했으니까 그걸 한번 보세요. 저번 달에 큰 금액 손절해 갖고 그게 항상 찜찜하고 빨리 그 금융 치료 빨리 복구를 해야지 어떤 마음의 짐을 훌훌 털어낼 텐데 그게 그렇게 이렇게 좀 찜찜하고 했었는데 잠시 후에 한 영상을 한번 보세요. 수익 인증 영상. 일단 영상을 보고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곧 있으면 영상 나갑니다. 한번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폰단타입니다. 제가 저번 달 5월 21일에 보시는 바와 같이 850만원이란 큰 돈을 손절을 쳐서 마음 한켠에 상당히 이렇게 고통스럽게 이게 머물고 있었는데요. 다행히 저는 폰단타 매매법은 거의 내동이 일어나지 않는 매매법이기에 언제나 관심 종목을 추려서 그 흐름을 보고서 그렇게 진입하는 매매이기 때문에 거의 내동이 일어날 수가 없죠. 이렇게 큰 금액을 손절 쳤지만 내동은 하지 않았고 상당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금액이 커서 제 주식 매매에 있어서는 어떤 수익을 창출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큰 금액이라서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려웠죠. 더구나 이 손절친 종목이 제가 다 복구를 하기 전에 어떤 또 급등이 나오거나 상승을 했다면 말 그대로 배 아파 죽었을 건데 다행히 제가 이 금액을 복구하기까지 급등이 안 나와서 상승이 안 나와줘서 어떻게 보면은 어떤 기회 비용이라 할까요? 어떻게 보면 손절을 잘 쳤다 싶을 정도로 어떤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5월 21일에 손절을 친 다음에 지금까지 이 금액을 복구하려고 했는데요. 조금 전에 제가 보면은 말씀드린 바 같이 요즘에 제 매매가 거의 신들린 매매를 하고 있는 듯 합니다. 제가 매매를 하지만 어떤 신이 제 몸에 들어와서 저 대신에 매매를 하는 듯한 기계적으로 이렇게 매매가 이루어지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제 자신도 제가 매매를 하고 있지만 그 타점들을 너무나 선명하게 잡아내고 그렇게 또 매매를 이어가기 때문에 제가 제 자신이 이렇게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 결과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말로 하는 게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은 밑에 보시면 5월 21일에 이렇게 850 손절을 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거래일 만에, 여기 보시면은 9거래일 만에 다 해보고, 다 복구를 하고, 반대로 180만 원이란 수익을 더 올렸답니다. 이것을 다 복구를 하고도. 그렇게 해서 이게 보면은 6월 10일 날 보면은 오늘 보면은 오늘은 440만 원이라는 수익을 잡았는데요. 거의 매매가 조금 전에 말했듯이 너무나 정확하게 타점이 들어가고 주포의 의도를 너무나 쉽게 간파하고 이렇게 해서 크게 크게 수익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혹자는 그러잖아요. 그렇게 알면은 땅 팔고 집 팔아서 몰빵하겠다고. 여러분들이 제 시드를 알다시피 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매수가 1억 6천이고 매도가 1억 2천입니다. 이렇게 저는 거의 몰빵하다시피 지금 요즘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움직임이 너무나 자세하게 보이는 겁니다. 이게 미칠 지경입니다. 이게 저 혼자만의 어떤 매매가 아니고 요 앞에 어떤 매매를 또 이렇게 같이 함께 한 분들도 그걸 여러분들도 보셨잖아요. 그때 얼마 전에 영상을 그렇게 정확하게 지금 계속 잡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감 없이 이렇게 겁을 먹지 않고 바로 제 시드를 바로 예비 남아있는 시드를 거의 100% 그냥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매수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조금 기다려 있으면은 급등이 나오는 겁니다. 급등. VI가 걸리고 그 위에서 막20% 이상에서 막 놀고 이렇게. 그런 움직임들이 현재 저는 너무나 잘 보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어떤 주식의 신이 저의 몸에 들어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매매가 지금 기신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은 6월 달에 보면 이렇게 그죠? 단 5거래일 만에 900만 원, 거의 1000만 원 가까이를 지금 이렇게 수익을 얻었잖아. 그죠? 매일같이. 이 매수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거의 몰빵하듯이 그죠? 6월 5일부터는 이렇게 다 1억이 넘어서고 매도가 거의 말 그대로 제 수준에는 집 팔고 땅 팔고 제가 있는 돈 그대로 다 때려넣는 겁니다. 지금 매매에 있어서. 왜냐? 그 정도로 확신을 가지고 어떤 주포의 움직임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저희 눈에는. 이게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이 금액이 매수 매도 금액이 증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이거를. 그렇게 해서 다행히 제가 손실금을 어떤 복구하는 데 있어 갖고 크게 손절은 쳤지만은 크게 이때 당시 850이란 거금을 손절 쳤지만 이걸 단 8거래일 만에 다 복구를 하고 반대로 더 수익을 지금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기해요. 제 자신이 신기합니다. 일단은. 하여튼 지금 이렇게 매매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수익 인증글 잘 보셨습니까? 이게 어떤 뭐 주식의 신 카는 거는 제가 농담을 한번 해본 것이고 이게 그만큼 제가 이제는 공부를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보는 눈이 많이 좋아진 거겠죠. 이렇게 그만큼 실력이 늘었다고 이제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어떤 매매에 있어서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봐도 이제는 무방하리라 이제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맞겠죠. 뭐 주식의 신이 뭐 진짜 뭐제 몸에 들어올 리도 없거니와 주식의 신이 있을까요? 이렇듯이 여러분들도 공부를 나날이 매일같이 그렇게 하시면은 어떤 좋은 결과가 지금은 미비하지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좋은 결과로 다가오리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오늘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